네, 발제합니다. 네, 큐리웍스죠. 큐리웍스 바이오 시스템즈. 세포 전처리 자동화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 약을 만들거나 뭐 백신을 만드는 업체는 아니고요. 네, 바이오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고, 이런 장비를 통해가지고 신약 개발이나 진단 검사 등에서 필수적인 세포를 전처리하는 기술을, 네, 자동화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이런 기자재를 네, 만들어서 파는 업체고요. 희망 공모가는 13,000원, 16,000원. 네, 키움 증권이죠. 키움 증권은 네, 수주가 없고 공모가 상단 밴드 상단 기준으로 공모 규모는 224억입니다. 시가총액은 1,340억이고 청약일이 8월 1일 2일이죠. 네, 바닷가에서 아마 해변에 누워서 네, 청약을 할 듯한데. 이때 비슷한 일정이 KB25 스펙이 있고요. 네, SK15 스펙이 있고 하나 스펙, 스펙이 3개 있고요. 코스 테크놀로지, 네, 컴퓨터 주변 장치 제조업이고 한국 투자가 네, 같이 일정에 있죠. 8월 1일, 2일, 이거에 KB26호가 8월 1일까지고 일정이 다 겹치죠. 요약 재무제표입니다. 네, 단위는 100만이고요. 2020년에 네, 매출이 있긴 한데 네, 43억, 55억, 72억, 네, 21억이죠. 네, 그런데 단기 순손실이 62억, 145억, 114억, 올해 1분기에 네, 20억입니다. 엄청났죠, 손실이. 네, 아직은 투자나 개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어마어마하고 사실상. 네, 기술 성장 특례 종목이라서 네, A와 BBB를 받았고요. 뭐, 최소 수준을 네, 사실상 만족하는 거고. BBB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이고 A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 장래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인데 BBB는 장래 환경 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될 듯하고요. 네, 한매 청구권은 없고요. 구주 매출 없고 신주 모집 140만 주. 네, 100%고 공모는 우리 사주 없고 일반 청약 기관 투자자 25% 네, 75% 나눠 가질 듯 보여지고. 참고로 키움증권은 네, 수수료가 없습니다. 네. 청약 자격은 청약 1까지 키움증권에서 위탁 계좌를 개설해야 되고요. 청약 2일차에는 키움증권 영업부에서 위탁 계좌를 개설한 경우 청약이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대부분이 뭐 키움증권 계좌는 있을 테고요. 최소 청약은 네, 20주고 일반 고객 2만 주 아마 청약이 될듯 보여지고. 네, 수익성 네, 도표고요. 매출액이 아까 봤다시피 네, 몇십억 대 43억, 55억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손실이 굉장히 큰데 설명을 보면은 뭐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일회성 소모품, 네. 제품을 납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네, 매출이 계속 발생한다. 소모품 공급을 통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빠르게 증가할 거로 전망된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네, 많이 소모품이 많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전 일단 많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동사가 영위하는 세포 전처리 자동화 플랫폼 사업에 현재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 네, 형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시장이 아직 없다는 얘기고요.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판매 마케팅 비용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네, 고객사들을 설득해야 된다. 네, 그런 뜻이고요. 설득이 안 당하면은 네,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겠죠? 네, 이렇게 되겠죠. 네. 네, 일단 뭐 그렇다 치고, 네, 바이텍메드, 바이오다인, 얼라인드, 제네틱스 세개 종목이 유사 회사로 네, 선정이 됐고, 네, 주당 PER은 네, 20중에서 4배로 나왔죠. 네, 희망 공급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멀티플을 네, 20중에서 4배 평균치를 계산했는데 바이오다인이 굉장히 높고 바이오다인이 네, 이 종목이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청약 일정이 아마 같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당시 이 종목을 청약했던 종목 분들이 근데 경쟁률이 40 찾아보니까 48대 1이었나? 네, 그래가지고 원하는 만큼 배정을 받아가지고 모두 다 SK 바사를 청약할 때 네, 이거 청약한 분들 굉장히 높은 수익을 기록했던 기억이 있죠. 네, 하여간 일단은 26.4고 네, 현재 수익이었기 때문에 2025년 추정 순이익을 또 가져왔죠. 네, 그러면 매년 몇십억, 몇백억씩 손실이 났는데 2025년에는 123억을 벌 수가 있다. 순이익을 네, 20% 할인을 해서 74억 현가 가치를 한 다음에 26.4배 곱하고 적용 주식수로 나누면은 네, 23,538원이라는 네, 주당 평가가액이 나왔고요. 그걸 32%, 44% 할인을 해서 네, 13,000원, 16,000원으로 네, 희망 공모가 밴드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은 돈 버는 게 굉장히 쉬운가 봐요. 네, 지금까지 뭐 하다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벌었다. 그런 핑계인가요?
네, 그렇다 치고, 네, 시설 자금 및뭐 시설 투자 연구 개발비로 네, 공모 자금은 사용할 거고, 최대 주주 사항이고요. 특이 사항은 보이지 않고, 네, 5% 이상 주요 주주죠. 네, 별다른 내용 없고요. 다뭐 투자사들이 리스트고, 네, 직원은 그리 많지 않고, 많지 않은데, 네. 단기 순이익 손실이 큰 거는 마케팅이나 영업관리 쪽에 많은 비용을 사용하는지. 예, 유통물량입니다. 유통물량은 37.41%고요. 신규 주주, 공모주 주주가 17%고 나머지 20%가 네, 기존 투자사들이 네, 팔고 나가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렇게 급속하게 매출이 늘어서 단기 순이익도 이렇게 늘어나는 회사인데 이분들은 왜 팔고 나가는 걸까요? 네, 너무 오래 기다렸나? 뭐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장밋빛 전망으로도 네,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안갈 수도 있고 대부분의 기업이 좀안 가는 확률이 훨씬 높죠, 사실상. 뭐 공모가는 뭐이 정도 선이나 이 아래에서 네, 결정이 되겠죠. 네, 그렇다 그러면은 네, 적당한 감내할 수준을 받아서 네, 진행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 네, 수혜측 경쟁률이나 뭐 이런 걸또 봐야 되고 항상 이런 종목 들어갈 때는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하게 감내할 수준으로 받는 게 정신 건강에 좋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